직장을 다니던 춘천 20대 여성이 도내 59번째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감염이 강원도로 유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서 무더위 쉼터 이용을 못하게 된 노인들의 여름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철도 체험 테마파크인 삼척 하이원 추추파크가 경영이 개선되는 도중 코로나19 사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양양 남대천을 생태와 문화, 관광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연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